도까보가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까보입니다. 오늘 제가 입고 쓴 여기 이 집을 제가 살짝 꾸몄는데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평가하고 거실을 함께 꾸미려고 제가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. 제가 일단은 조금은 진짜 조금 꾸몄거든요.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마저 꾸미고 있는 곳입니다.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꾸몄답니다. 제가 좀 똥손이라. 으쌰, 으쌰. 자, 오케이. 하고. 실제로는 제가 애완동물을 키우질 않기 때문에 도카오카에서 나와 좀 키워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만든 집입니다. 무드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거실을 안 꾸며서 이제 좀 꾸밀 거고 여기는 제 방입니다. 우와. 그리고 여기는 고고방, 고고랑 강아지 방입니다. 있을 건 다 있어요.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방입니다. 욕실도 웬만하면 다 있고요. 이제 여기를 꾸밀 건데요. 어떤 느낌으로 꾸밀까 진짜 엄청 겁나 많이 했거든요, 고민을. 이제 여기에 부엌을 조금 작게 만들려고 해서 부엌? 아, 여기 있는 이 창문도 뺄 수 있으면 좋은데 참. 부엌이라 할 수 있을까 이게? 일단 부엌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할 겁니다. 이거랑 있다. 해서 놔두고. 어머나. 여기부터 뭘 넣을 건데? 뭘 넣을까요? 일단은 엄청난 고민이 되는군. 일단 아이스크림. 그리고 과일. 이랑 아, 나 결정당했는데 순간 계란이랑 치즈 유제품이라 해야 되나 이걸? 아무튼 하고 여기 과일 반대 채소칸입니다. 여기 과일 반대 채소라고 치고 감자랑 토마토. 여러분 토마토가 채소인 거 알고 계시나요?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. 당근이랑 감자랑 오이. 아, 오이는 넣지 말자. 공간이 없다. 그리고 밑에는 육류를 넣을 겁니다. 육류, 고기, 닭고기 하고 꽃게, 양
생선아. 하고 위에는 뭐 넣지? 맛있는 거 넣어야지. 뭐 넣긴 뭐 넣어. 맛있는 거 넣어야지. 안 돼, 안 돼. 이거는. 위에는 주스? 우리 고고가 좋아하는 주스랑. 아, 이런 것도 있었네. 이거 좀 나중에 넣고. 이거랑. 이거. 오케이, 마리. 예이. 이거 말고, 이거 넣었구야. 어디 갔어? 예이.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열심히 꾸몄습니다. 하고, 멍멍이도 이제 옆에 앉아서 또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우리끼리 먹으면 멍멍이 서운하잖아. 그쵸? 멍멍이. 멍멍이 꺼. 이거 밥을 넣어줘야 되겠다. 사료 넣고, 사료 넣고, 간식까지 야무지게, 냥? 오케이. 항상 많이 먹어야지. 한 끼 먹을 때 제대로 먹자. 나의 교훈이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넓은 집 있으면 현관에 진짜 한 번씩은 만들고 싶었거든요, 진짜. 그러니까 오늘 만들 겁니다.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만들겠어.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또 멍멍이랑 같이 사니까 멍멍이 관련된 템들이 많잖아요. 강아지랑은 같이 살고 싶지만 사실은 강아지를 무서워한다. 네, 맞습니다. 그게 바로 접니다. 강아지랑 살고 싶지만 강아지가 무서워서 으잉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누구냐고? 네, 바로 접니다. 어디 보자. 강아지 장난감이랑. 어머나. 강아지 장난감이랑. 그게 또 뭐할까, 뭐할까. 인형이랑. 아, 이거, 이거. 이거 삑삑이, 이거, 이거, 이거 못 참지. 사람도 못 참아요, 이거는. 이거 나도 모르게 삑삑삑삑거리면서 손에 만지고 있다니까, 어느새 보면. 아, 그리고 이거. 이거랑, 이거랑, 이거랑. 이게 뭐 들어있는지 모르는데. 이거 있고, 이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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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. 완벽해. 나의 미래를 위하여 이런 건 많이 챙겨둬야 돼. 알겠습니까, 여러분? 맨 밑에는 뭐하지? 맨 밑에 그냥 이렇게 넣어두. 아, 그래, 맨 밑에 간식. 강아지 밥 놔두자, 강아지 밥. 멍멍이 밥 놔두자, 멍멍이 밥. 여러분들은 애완동물 키우시나요? 저는 안 키웁니다. 키우시는 애완동물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